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소상공인입니다. 오늘 낮에는 눈이 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장사는 망했구나.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눈이 오면 배달이 안됩니다. 배달이 안되면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9시까지 밖에 영업을 못하는 현실에서는 오픈을 하여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봤던 눈이었는데 지금은 오늘 봤던 눈은 저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어제 낮에는 그래도 11시까지 오픈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자리에 대구시 소상공인들을 대신해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소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대구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호소문. 원래 저희는 오늘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에서 지자체 재량이었던 영업금지 시각과 집합금지 시설 결정권 등을 모두 회수하여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뒤집었습니다. 밤 9시와 11시, 단 2시간이지만 우리들 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생존이 걸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대본에서는 다른 지자체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2월, 3월 대구에서 대량 확진이 일어나 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지자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상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던 일이 왜 지금은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 되었습니까? 대구를 봉쇄하자고 대구를 코로나 발음지처럼 취급해도 저희 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구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확산 사태를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때의 타격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대구시의 11시 영업제한 완화는 저희에게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여 닫았고 세금을 내라고 하여 내었습니다. 피 흘리는 심정으로 희생하였고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내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대구는 연령대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확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연장은 밀집률을 상대적으로 낮추어서 장기적으로 확산세를 오히려 잡을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이 무서운 것입니까? 당신들이 무서운 것은 코로나 확산입니까? 아니면 9시 영업제한이 풀렸다는 것, 당신들이 만들어낸 방역지침이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중대본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대구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동정.